스페인 투나 싱싱한 사시미, 참치의 싱싱한 것, 이웃들과 나누어 먹기. 아싸싸, 오늘은 제가 신이 나는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라팔마에서 영스테크라는 우리 조카 형민이, 영어 이름 케빈이가 뚜리데이 피싱 갔다가 오늘 돌아오는 날이거든요. 얼마 전에 빅토리아 아저씨가 잡아온 블루핀하고 이번에 영스테클 하는 우리 조카가 잡아온 블루핀으로 싱싱한 사시미 접시를 만들어서 나눔을 할 예정이에요. 잘은 못하지만 뭐든지 해서 나눠 먹기를 좋아하는 제가, 그러니 오늘 신이 나지 않겠어요? 아싸아싸! 영스테클 하는 조카 형민이 케빈 전화를 받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샌디에고 랜딩으로 고고싱! 새벽 5시에 도착한다는 조카 연락을 받고 나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어떻게든지 잠들어 보려고 애를 써도 잠이 안 와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새벽 1시에 그냥 살짝 잠이 든 거예요. 아, 근데 2시 반에 정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마구 울리는 알람을 꾹 누르고 힘내서 정신을 벌떡 차리고 일어났죠.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포인트 로마 랜딩으로 도착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찾아가는데 거기가 본래 HM 랜딩하고 피셜맨 랜딩하고 포인트 로마 랜딩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달려서 갔더니 다행히 늦지 않았어요. 배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언제 가봐도 정말 아름다운 포인트 로마 랜딩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는데, 예전 같으면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전관이거든요. 거기 입구에 그 난간에 그 피싱맨들이 피싱 트립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온 낚싯대들을 쫙 진열해 놓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몇몇 배가 출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도착해서 피시들을 막 내리고 그래서 활기는 조금 있어 보였어요. 조금 있으니까 조카가 3일짜리 피싱을 다녀온 인덴펜던스 스포츠 피싱 배가 도착을 하더라고요. 도착하니까 모든 앵글러들이 자기가 챙겨갔던 짐들을 다 꺼내서 자기 차에 다 실어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잡은 고기들을 데캔드들이 포인트 로마 랜딩 그 닷까지 가지고 올라오면 그걸 이제 번호대로 다 분리해서 놓더라고요. 그래서 앵글러들이 각자 잡은 자기 고기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챙겨 놓고요, 번호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제팟을 누가 했는지 그것도 무게를 달아서 정확하게 이제 가름하고 그리고 서로 기념사진들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글쎄 이번 출입에 모두들 대박이지 뭐예요. 모든 앵글러들이 다 리밋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큰 막 150, 200파운드 그 가까이에 있는 큰 블루핀 투나들도 몇 마리 나오고요. 3데이 피싱에서 이 정도의 조항을 내면 정말 대박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앵글러들이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카이트로 잡은 것들은
훨씬 더 큰 걸 잡았어도 제팟에서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잡은 것들 중에서 제팟을 가름하는데요. 아니 글쎄 우리 조카 형민이가 제팟을 했지 뭐예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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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박이에요. 우리 조카 형민이는 저희가 낚시가게 시작하고 한 몇 년 있다가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잠깐 한 2박 3일 정도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 올 테니 가게 좀 잠깐 봐줄래? 그랬더니 우리 조카하고 조카 며느리하고 둘이서 가게를 봐줬거든요.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지 고모 나 낚시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막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때 마침 영스태클이 판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인을 해서 우리 조카한테 야 이렇게 나왔는데 너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좋다고 가서 보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맞아줘서 낚시가게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얼마나 낚시가게를 잘하는지 닐 수리는 정말 캘리포니아? 아니 미국에서 최고 잘할 거예요. 걔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인가? 조그만 라디오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자기가 막 다 뜯어놓고 막 이렇게 조립은 못하고 고장 내키고 막 이렇게 어려서 막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닐 수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 이렇게 쓰던 일을 갖다 맡기면 완전 새 것처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장사도 잘하고 그냥 손님들 데리고 이렇게 차러 가서 또 낚시도 잘하고 또 닐수리도 잘하고 낚시가게를 너무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조카 형민이를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그냥 어디 가든 인기짱 인기짱 인간성 좋고 장사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가정생활 행복하게 잘 이끌어가는 우리 조카가 정말 최고야 최고. 아 진짜 형민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최고야. 앞으로 더더욱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잘 행복하게 살아라. 알았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우리 조카가 자기가 잡은 고기를 다 주지 뭐예요. 제일 큰 제파탄 고기도 이제 며칠 있으면 고모부 생신이니까 그때 쓰세요. 그리고 그냥 블루핀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저희가 잔뜩 얻어왔답니다. 그렇게 얻어서 가게에 딱 도착해서 얼음을 꽉 채우고 숙성시키고 있는데 아니 글쎄 주님이 보내주셨는지 아미고라는 그 스포츠피싱 배에서 일하는 데켄드가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플리즈 너 필렛 좀 몇 개 떠줄래? 그랬더니 어 또 오케이 내가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웬 떡이야 아 정말 고마워 고마워. 그래서 그 데켄드가 필렛을 다 떠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처음에 이민 와서 정말 친엄마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최 권사님 최원규 변호사라고 그 한인사회에서 좀 유명한 너무 착하고 좋은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 변호사님 엄마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회 접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는데 권사님 시간 되시면 좀 도와주실래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그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파슬리랑 몇 가지 좀 사가지고 오실래요? 거기 마켓하고 가까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또 바리바리 사갖고 오셔서 돈도 안 받으시고 아 이렇게 미세스 왕이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내가 보태야지 그러면서 막 손수 막 다 씻어주시고 막 옆에서 다 잘라주시고 다져주시고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35가정 그렇게 많은 접시 이렇게 블루핀 사시미 접시를 만드는데 별로 힘들지 않게 너무 재미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덕분에 손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미고 스포츠피싱 데켄드 아저씨 정말 땡큐 소소소 마치.
그렇게 준비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 젓시를 원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와, 완전 전문가처럼 너무 멋있게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후기를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바다 가시면서 행복한 모습 보여줘서 정말 덩달아 우리들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카톡 보내주시고 후기 보내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또 행복했답니다. 싱싱한 블루핀 참치를 많이 나눠준 우리 조카 형민이 케빈 정말 고마워. 그리고 빅토리아 아저씨, 화만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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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그리고 너무 고맙게 받아가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신 우리 이웃, 친구, 친척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약해봅시다.